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노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불러봤을 노래가 아리랑인데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지지만 모두 우리 민족의 소중한 노래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랑은 한국을 넘어 세계가 함께 지켜내야 할 인류 무형유산이 됐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 아리랑. 오늘 저 정은표와 함께 세계유산 순례에서 만나볼까요?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고 있는 조선 제1의 법궁 경복궁. 순례길엔 아들 지웅이와 딸 하은이도 함께했습니다. 우와. 그래 세자, 어찌하여 이 예비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냐? 소자, 세계문화유산을 순례하는데 경복궁을 둘러봐야 한다 사료되옵니다. 오호, 참으로 왕세자다운 기특한 생각이로구나. 그래, 그래. 그래, 공주의 생각은 어떠한가? 소녀 또한 그리 생각하옵니다. 오, 그리 생각해. 그런데 오늘 이곳이 우리가 체험할 문화유산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자. 우와, 아빠 이상해요. 그만해요. 아빠라니. 어허, 무엄하다. 아바마마. 아, 오빠. 오호, 오빠라니. 오라보니. 이런 이런. 에이, 무엄한가. 우리 둘이 가자. 가자. 아, 아빠 같이 가요. 그렇게 왕의 기분을 만끽하며 궁을 둘러보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멋진 경회루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바로 아리랑.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선지 요즘 부쩍 음악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한국인이라면 또 아리랑을 몰라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례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창을 하시느라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아빠가 잠시. 아, 예. 선생님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꽃길 차려 입었잖아요. 아, 너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저희 가족의 아리랑 체험을 도와주실 이춘희 명창은 이창배 안비치 선생의 문화로 들어가 경기 민요 계보를 이으며 50여 년 소리꾼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세계에 한국의 아리랑을 알리는데도 크게 일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심사가 있던 날, 한국의 아리랑이 세계가 보존해야 할 무형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가 확정됐을 때, 이춘희 명창은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열창을 선보이며 한국의 아리랑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감사와 축하의 의미로 부른 짧은 아리랑 가락에 세계인의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하니까 다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서 너무 아름다운 선율에 이런 좋은 민요를 아. 지정을 안 하면 어떤 걸 해주느냐고. 아, 저 선생님 얘기 듣는데 이렇게 뒤에 등골이 이렇게 어싹이 그렇죠.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방금 아리랑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항상 듣고 좀 쉽게 접하는 그런 아리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리랑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아리랑 많지만 그 지역
북부에 아리랑이 등재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리랑이 3천 개가 넘는 아리랑이란다. 근데 그 아리랑 아라리오 그 아리랑 가사 때문에 우리 무용유산에 등재가 된 거래. 선생님, 이 아리랑이라는 게 참 이게 항상 어디서 듣든 언제 듣더라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애잔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우리 아리랑은 사실은 참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불러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그 아리랑은 지역을 다 아우러서 그렇게 그 이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리랑이 또 이 가사 내용도 쉽고 전 외국인들이 들어도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아리랑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리랑이 그렇게 세계화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아리랑 고 나를 넘겨 응수 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아, 그럼 우리가 오늘 그걸 세 개를 다 배워볼 수 있나요? 네네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 네. 그러니까 아빠는 묵직한 진도아리랑을 배우시면 진도아리랑.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웅이는 이제 그, 사실은 그, 정선아리랑이 가사가 조금 길어요. 네네. 근데 이 지웅이는 머리가 좋을 것 같아서 가사 좀 긴 걸로 예, 골랐습니다. 하은이 저는 가사 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은이는 그래도 여자니까 네. 청이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미량아리랑을 그래서 아, 내가 맞춰준 거야. 하은이는 미량아리랑 이렇게 선생님. 많은 아리랑 중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새 지방의 아리랑. 그렇게 하은이는 미량, 저는 진도, 지웅이는 정선 아리랑을 지도 선생님과 짝을 이루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각자 네네.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네네, 네, 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워보세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고즈넉한 풍경에 취해 아리랑을 즐겼겠죠. 그 모습을 떠올리며 배우는 귀한 시간. 경상도 사람들은 말투를 약간 어떻게 하냐면은 이뻐서 마마 막 이렇게 하잖아. 네. 선생님 아까 노래를 약간 할 때도 뭐 노래 역시 세게 내지르듯 부르면 된다는데 하은이가 그 특징을 잘 살려 부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 보는데 이걸 사진 소리라고 한다고요? 한 소절씩 배워보는데 하은이가 얼마 전에 치아 교정을 해서인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하면 안 되겠지? 스리스리랑 스 해봐 스 스 넘어간다 어? 거기가 음을 다시 한 번만 해볼까? 넘어간다 어 맞았어 옳지 덩덩 손으로 장단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초보자를 위한 눈높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1대1 맞춤형 강의라선가요? 노래가 한결 매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넘어간다 옳지! 퍼펙트! 다음은 지웅이의 정선 아리랑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힘드니까 아 아리랑 이러면서도 불렀고 또 저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언제 오나 아리랑 하면서도 이런 애달픔을 곡조로 넣어서 노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든 자세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정선 아리랑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봐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첩첩산중에 사는 여인의 애달픔을 잘 표현하는 게 관건입니다. 요런 식임새를 식임새는 장식음이거든. 네. 요런 식임새를 오 요렇게 멜로디 선율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걸 메나리 토리라고 하거든. 네. 이 정선 아리랑 특히 강원도 아리랑에는 이런 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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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임새가 들어가야 돼. 네.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아라리요 삶의 애환을 식임새로 극대화시킨 정선 아리랑 13살 지웅이가 이해하며 부른다는 게 쉽진 않죠. 아리랑 그치? 그 다음 잘 봐. 그래도 정선 아리랑의 특징을 알고 선율을 짚어가며 배우니 지웅이의 소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라 들어서 아라 그다음에 니 요런데 요런데가 애주가 섞여 있어. 그 부분을 잘해야 돼. 아라리요 아라리요 그렇지. 요 부분이 조금 어렵지. 네. 요것만 끊어서 해볼까? 네. 요 잘한다. 진도 아리랑만이 갖는 어떤 색깔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진도 아리랑은요, 저 아래 남도 지방 민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요처럼 발랄하거나 야질야질한 맛은 없지만 대신에 묵직하고 묵직하게 떠는 것과 꺾는 음을 꺾는 그런 음들을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해드리면은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라도 사람들이 좀 묵직해요. 네.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첫 소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 음이 아리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제가 거기 맞출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네. 아하고 쓰 있죠? 네. 거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박자가 우리가 흥이 있잖아요. 덩덩 따뿜따 덩 여기에 맞춰서 흥하면 또 정음표 아니겠습니까? 느낌 아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아라리가 아라리 아라리가 아니 제가 알려주지도 않은 뒷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 아라리
제가 의욕이 좀 과했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 더 던져주세요. 아라리가 났네. 요게 포인트. 아라리가 아라리가 괜히 민망해져 혀가 다 꼬이더라고요. 아라리가 났는데 헤헤 이렇게 웃으시는 게 아니라 아라리가 났네. 시작.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죠. 50원어치만 더 올려주세요. 어디서 올려야 되죠? 자, 아라리가 났네. 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올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요거예요. 연결이 안 그렇다면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노래, 한국인을 하나로 만드는 노래 아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리랑의 문화사에서 1차적으로 큰 변화가 옵니다. 일종의 아리랑을 전국적으로, 아리랑의 붐을 일으키는, 1차 붐을 일으키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 계기가 그 붐을 일으키게 된, 아리랑을 폭발시킨 것이 경복궁 중건시예요. 경복궁 중건 공사 때 팔도 부역군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그중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노래가 아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전 국민의 노래로 알려진 또 한 번의 바람이 붑니다. 경복궁 중건 때 사당패가 불러서 널리 알려졌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아리랑이 되었던 아리랑 타령이에요. 그 원곡을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그대로 쓰지는 않고 그것을 편곡, 리메이크했습니다. 식민지 삶의 애환을 담아내 공감을 얻은 영화 아리랑이 그 주제곡까지 인기를 얻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거죠.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세계에 알린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밥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도 곡조도 다르지만 아리랑은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늘 함께 했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 여기가 안 돼요. 그게 왜? 그게 막 내 몸 우리 같은 사람 왜 있겠어? 안 됐으니까 벌칙이에요. 네. 점심 혼자 드시든지 굶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가자. 아니 저는 연습하고요. 네. 예 선생님 드시고 오세요. 저 예. 아라리가 난데. 하지만 혼자 하려니 어찌나 외롭던지. 선생님, 선생님 저 같이 가요. 배고파요. 사실 뭐 배도 고프더라고요. 풍경에 취해 노래에 취하다 보니 벌써 아리랑을 선보일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해볼까? 해보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다음은 저 정은표의 무대입니다. 허허, 이 날씨도 참 화창하고 좋다. 오호, 이 아리따운 규수는 또 어디서 나타난 건가? 그대 이름이 뭔가? 성준양이라 하옵니다. 성준양? 지가 준양이네. 그래. 참 아름답구나. 그래, 우리 오늘 준양아 같이 여흥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웅경새재는 웬 고갱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거 참 즐겁구나. 가자,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지웅도려. 시작하시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유산 순례로 배워본 새 지역의 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우리 아리랑을 배워보시면서 어떤 어를 느껴보셨나요? 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저희가 익숙하게 접했던 노래라서 좀 그런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역사를 알고 또 다 부르고 당시를 떠올려 보니까 이 가치를 좀 알고 사람들이 왜 아리랑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는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하니. 네, 지웅이. 지웅이. 그 농사를 짓거나 할 때도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래.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 이거 이 아리랑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유, 표현 잘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리랑을 네.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네. 한번 네. 끝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산다.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민족의 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랑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뜨겁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